진광이 고맙습니다. 음향사도 뽑으셨네요. 음향사는 원래 어제 샀었어요. 그 권열 키운다고 어제 백렙짜리 제가 샀었죠. 음향사를 오른팔 정령으로 하자고. 하는 건 좋은데 좀 말하고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건 그렇지. 유저분들한테 좀 먼저 알려주고 했으면 좋긴 해. 나도 그거는 그렇게 생각해. 좀 먼저 말해주고 좀 오래 유저분들한테 테스트 기간 거쳐가지고 그런 걸 하면 좋은데, 테서버에 내자마자 바로 본서버에 내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니까 AK에서. 까땜이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선무공신 105렙이고요. 상단 1년 뒤에 채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희는 고인물이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훈련 상단 운영을 하다 보면 그 서버 내에 아무래도 이제 관심이 집중이 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조금 이제 나태해지고 그렇게 돼요. 제가 운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근데 저는 그게 싫어. 해놓고 나서 정말 해태 서버에 좀 사람이 많아지면 이제 상단을 해체라고 아마 저는 상단 활동을 안 할 것 같아요. 해태 서버에 사람이 좀 많아지고 나면 그것 때문에 해체하는 거지 뭐. 고인물 되는 거 싫어가지고. 아, 현철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해체 말고 판매는 생각 없냐고? 아마 판매 안 할 겁니다. 무조건 해체할 거예요. 혹시나 1년 뒤에 해태 서버에 그 초보자 유저분들이 충분히 유입이 안 되고 아직도 좀 많은 초보자 유입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의견이 나고 판단이 되면 어제 사건 클립 올리는 건데 아쉽다. 하하하. 으그그그. 만약에 그렇게 판단이 되면 훈련소 상단을 한번 해체를 하고 다시 만드는 한이 있어도 해체는 무조건 할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땡겨님도 보리굴비 자주 드십니까? 비싸서 자주 못 먹어요 저는. 어디 명절 때나 이렇게 일때 먹지. 싼 음식이 아니니까. 최린이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김심의 백랩 갑시다 여러분들. 이렇게 김심의 백랩을 딱 찍었습니다. 렛츠고 고고고. 아, 고맙습니다. 우리 자크펑이하고 우리 멘탈수님 또 1,500원씩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우리 권자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일남씨 하겠는데요. 장수 영입하나요? 장수 영입하셔야죠. 맨 먼저 맞춰야 되는 게 이제 홍간지하고 아즈미, 그 다음에 계획차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1분 시작하셨으면. 잠깐만, 1,000만?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띠님. 땡큐! 또띠님. 원래 시세가 50만 정도 한대. 저게 이제 좀 비싸게 올라온 거라고 하네요. 가자, 가자. 혜택 왓똥사님 반갑습니다. 시호충장? 아, 시호충장 안 맞출 거. 원래 미실도 맞춰야 되는데. 제가 다시 한번 미실. 아까 말씀하신 뭐 각성 시호충장. 이런 장수들은 제가 공략 그 편집할 때 다 써드릴게요. 땡겨는 시간 관계상 다 건너뛰고 스킵을 했지만 초보자 유저분들이 넣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써드릴게요. 지금 생방중이라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저도 이거 공략 영상 빨리 마치고 이제 본캐를 키워야 되니까. 다른 할 컨텐츠들 굉장히 많고. 자, 역시 김시민은 민첩이지. 민첩 메타 나이스. 자, 전직을 합니다. 이제 드디어 일본으로 넘어갈 모든 만반의 준비를 갖췄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오늘 일본으로 갑니다. 갑니다. 공공고기아님 생일 축하합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갑시다. 전직. 빠밤. 아, 김시민 김유신 기태세까지 끼워서 맞췄습니다. 여러분들 이 캐릭은 불과 엊그저께 수요일날 무자본으로 시작한 캐릭터고요. 지금까지는 사용한 캐시템이 뭐 축지법이라든가 스타터백 3,900원짜리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본 캐릭한테 돈을 받은 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보셨겠지만 다 알을 캐서 돈을 다 충당을 했고요. 바로 일본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여기에는 여러분들 조금 이제 좀 피지컬 되시는 분들, 좀 귀차니즘에 마쇠 수렁에 빠지지 않으신 분들 하세요. 여러분들 저 그냥 살게요. 몇천원 아끼시면 좀 더 빠르게 하고 좀 편안하게 그냥 정신건강 좀 챙기겠습니다. 이게 아저씨야.
아니 근데 제가 여러분 본섭에서 진짜 농담 안 하고 이 상태에서 내가 귀 써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아니 미실도 안 맞추고 아무것도 안 맞추고 개조대전처도 없는 상태에서 귀설을 먹어본 적이 없어. 정말 김유신 1렙 때 귀설을 먹습니다. 제가 공략을 위해서 내 말이 맞다라는 거를 증명을 하려고 현금 15,000 써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갑니다. 전직 몰라 씨. 남자 한번 안 되면은 조기 먹고 다시 일기 먹어. 시부레 모르겠다. 갑니다. 뿅 안녕 갈게. 조선 안녕. 자 그거를 기태셋을 끼워서 흑룡차로 전직을 시켜야 되고. 그러면 어차피 세임의 1렙부터 100렙까지는 또 염라대왕으로 쩔겨 올려야겠네. 와 박살이네. 땡겨님 테크로 가는데 추가하려면 시오가 먼저입니까? 미실이 먼저입니까? 미실이나 시오 충장이나 둘 다 반드시 추가하셔야 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뭐 그냥 이거를 생으로 키우고 있는데 와 이것도 세이메이 쩔경을 100렙 찍고 200렙 음향사 벌어야 되고 난리 났네. 난리 브루스인데. 마이엔젤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청량 가자고. 일단 음향사 근데 200렙짜리가 두 마리가 나오긴 해야 돼요. 동시에. 지금 혜택섭에서 200렙 음향사가 한 3500만 정도 하죠. 그러면 200렙 음향사 두 마리 하면 약 한 7천만에다가 그 다음에 기태셋 한 500만 하나만 끼고 한 바퀴도 안 켜지고 10개 감사합니다. 그만 8천만 8천만 정도 벌어야 되니까 유명계석 일단 한 40개 정도로 캐야 돼. F컵 보면 뿜음님도 별풍선 10개로 팬클럽까지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원킬기호님 반갑고요. 아, 2899번째 팬클럽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땡겨올드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그걸로 큰 도움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전장에는 2,400만 있고. 유명계석을 딱 3개만 더 캐고 내려가죠. 저번 영상에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뭐 돈은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은데 사실 뭐 음향사 두 마리 사고 기태셋 두 개 사가지고 그걸로 하나는 흥룡차 만들고 하나는 200렙 음향으로 그냥 깐 음향으로 쓰려고 지금 생각 중인데. 그 스킬 그 고정 이제 뭐야 난다 대비의 기존 스킬이 고정 스킬이 고유 스킬. 오케이 유명계사 하나 나왔네요. 내려갈게요. 고유 스킬이 4달러는 너무 적소. 200만쯤 합시다. 어, 개 좋은데? 누구야?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나? 누구인가? 누가 200만, 누가 분깨 소리를 내었는가? 그 자를 데려다가 당장 내가 저거를 팔 필요가, 내가 저거를 따로 판매할 필요가 없겠군요. 근데 얘 뭔데 150렙 됐지? 아, 이러면은 이거 경험치 없어지는데. 아, 고맙습니다. 단맛이 좋아님. 5,300만, 예! 예스! 아, 방금 전까지 농담한 거고요. 시세대로 하겠습니다. 시세대로 지금 73개 알겠습니다. 170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본캐릭에 싸게 파는 건데 기분이 찝찝하지? 아니 본캐릭 부캐가 본캐릭한테 아이템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찝찝하냐? 아 뭔가 내 노력과 수고와 시간과 땀과 피와 눈물이 다 물거품이 된 그런 느낌. 이상하네 기분이. 아 초보 유저분들이 자기가 노력한 유명계석이 싸게 팔릴 때 이런 기분을 느끼는구나. 아 나 지금 바로 입감했어. 역시 사람이 이거 직접 해봐야 돼.